있었는데 남의 주갑을 주워서 찾아주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. 예전에 저는 주신 적이 있는데 그냥 옛날에 우체통에 있었잖아요. 그런데다 이제 넣으면 거기다 넣으면 된다.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. 윤아 씨는 그런 적 없었어요? 저는 주인 찾아드린 적 되게 많아요. 진짜? 네. 근데 제가 많이 찾아드린 만큼 저도 많이 받았어요. 하도 잘 잃어버리는데 많이 찾았어요. 않은데. 한 번은 제가 어디서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. 가방을 통으로 놓고 왔어요. 근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. 큰일 났다. 근데 이제 SNS에 DM으로 저 이천에 밥집인데요. 지금 서울 가셨나? 이천에 다 밥집에다 가방 밥집? 놓고 가셨어요. 밥 먹다가 저 밥 먹어요. 점심 먹고 간 거여서 그 어머님이 저한테 DM 보내셔가지고 퀵으로 보낼게요. 이렇게 퀵으로 보내주세요. 너무 감사하다. 네, 너무 감사하죠. 그럼 또 어떻게 좀 뭐 사례라도 좀 이렇게. 아 그럼요. 또 감사 인사 또 했죠. 예. 밥 먹다가 이천 쌀밥 먹다가 2000... 정신 팔릴만 하죠.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. 아유 얼마나 맛있었으면 가방도 넣고 갔대 이러시더라고요. 예. 홍윤아가 가방 놓고 간 집 이렇게 돼요. 너무 맛있어서. 네. 어때 윤영 씨는 뭐 잊어버린 잘 잊어버려요? 아니면? 아니요 저는 한번 찾아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날 시간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따가 어디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.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다. 몇 시에 괜찮으세요?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한테 혹시 꽃뱀이세요?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. 뭐야? 아 진짜로 저는 의심했구나. 그날 드리려고 자세하게 여쭤본 거였는데 되게 약간 남자분이었어요? 네 날이 서 계시더라고요. 전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들 마음으로 진짜 순수한 마음에 야. 네, 그래가지고 그냥 맡겨버렸어요. 그랬더니 네. 진짜 그분 너무했네. 네. 아니 사진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? 아니 사진 같은 건 없었어요. 그래서 아 이거 진심을 못 알아주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죠. 예. 지효 씨는 좀 어때요? 좀 잘 잊어버려요? 아니면 저는 무조건 잘 챙겨요? 잘 챙겨요. 꼼꼼하구나. 저는 좀 저번에 그때 편이고. 코빅 녹화 때 그거 놓고 가셨던데? 뭐요? 잘생김? 아 갖고 오셨네. 표정 방금 되게 표정이 아니 내가 그런 표정 그런 표정이 아니라 이제 잃어버렸는데도 또 갖고 있네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. 아이 그럼요. 사랑합니다. 어디다 흘리고 다녀도 흘리고 다니셨더라고. 주인이라서 그런가 잃어버려도 잃어버려도 계속 찾아오잖아요. 그러니까요. 강재준 씨는 뱃속에 놓고 나왔다고 하더라고. 엄마 뱃속에.